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2022년 올해 20년 차 노무사입니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20년 차라는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책도 좀 많이 쓰고 또 블로그 활동도 하고 또 무료 상담 활동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차에 선입견 한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좀 20년 차 정도 하면 왠지 좀 게으르고 옛날 지식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책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20년 차시면은 1년에 100건만 상담하셨어도 2,000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1년에 더 100건은 하시죠.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러면은 거의 한 10,000건 하셨나요? 10,000건? 저는 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와, 어마어마하신데요? 그래서 상담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렇게 분야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노무사들도 그런가요? 약간 있습니다. 노무사들은 전문 분야 어떻게 나뉘나요? 그럼. 노무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 전문을 좀 많이, 산재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좀더 다른 분야보다는 전문성이 좀 있고,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산재 쪽.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되게 노무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산재 쪽 특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당해고만 또 하시는 분들도 부당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소액체납금이나 임금체불 쪽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지원금만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님도 있고, 어떤 노무사님들은 또 기업 자문만 하시는 노무사님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다좀 약간 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노무사님은 왜 산재 쪽으로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처음에 뭐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산재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몰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재 쪽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문성도 쌓이고 경력도 그렇죠. 많이 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하게 됐죠. 이게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은 이제 양쪽이 있잖아요. 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쪽이 있고 이제 근로자 쪽이 그렇죠. 있고. 약간 뭐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뭔가 그 근로자 쪽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정의롭고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사업주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노무사분들은 약간 이제 뭔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뭔가 이런 쪽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현실은? 저는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위임하는 쪽에서 이제 주로 서서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냐면 야, 어느 쪽에 내가 수임을 하든 간에 좀 지나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과하게 상대방을 몰아간다든가, 이렇게 하진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보통 사업주 편을 쓰셨으니까 네. 사업주 쪽에서 산재를 의뢰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대개 구체적으로. 이제 산재는 근로자 측에서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근로자가 다쳤어요. 아니면 뭐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업주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좀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유족이 좀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의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산재뿐만 아니라, 산재 끝나고 나서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농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사업주 편의 노무사하고 근로자 편의 노무사 이제 협상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회사 측 노무사가 됐는데 그쪽 상대편의 이제 근로자 노무사가 승인이 됐다고 하면, 그쪽 노무사님하고 뭐 물론 쟁점이 된다든가 아니면 논란이 있는 것들은 서로 좀 대화를 해서 푸는 경우도 있겠죠. 그 양측의 노무사 나온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보통은 한 명이 다 하나요? 대부분 그 산재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근로자 측 노무사가 수임되는 경우가 많죠. 근로자 측에서? 회사 측은 대부분 이제 자문 노무사가 있으니까 자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형태 정도로 해서 참고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근로자가 이제 뭐 산재 관련해서 노무사를 선임하면은 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문 노무사가 이거 검토해서
뭐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시면은 뭐 사업주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형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그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궁금해하는 상담은 뭐 어떤 걸 많이 해요?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네. 그거예요.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내보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장인데 어떤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럼 뭐 여기까지만 일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요새는 네. 그러면 이제 해고에 해당되니까 네.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네. 아무리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갑자기 뭐 그만두라고 하면 네. 문제가 커지죠.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사업주가 이제 해고를 했다고 치면. 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근로자가 이기면 네. 사업주가 진다 그러면 네. 그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다 줘야 되고 또 근로자가 원하는 복직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일도 못 시킨 기간에 임금도 다 줘야 되고 또 그 일을 못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근로자를 다시 또 복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노무사님이 만약에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주들한테? 만약에 사업주가 내가 이제 근로자를 좀 내보내고 싶다. 네.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내보낸다고 하죠. 그렇죠. 뭐 하지. 지각을 잦는다든지 뭐 그렇죠. 일을 잘 한다거나 네. 네. 뭐 일을 잘하는 근로자를 내보내지는 그렇죠.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네.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되는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네네. 그런 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네.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저희가 조언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당한 절차를 다 그렇죠. 거치도록 조언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이게 노동법에서는 네.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때 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게 네. 부당 해고가 해고나 부당 징계가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잘 거치셔야 되고 네. 또 해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서면 통지를 안 하면 그건 그냥 정말 해고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 네. 해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장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네. 대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해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겠죠.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근로자가 가서 문제 되면 다 100%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서류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어떤 틀이나 양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있죠. 서면 통지도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그거를 네. 서면 통지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고 징계 절차도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네. 그러면 출석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로자한테. 네, 그렇죠. 그러면 출석 통지를 네. 할 때 어떤 징계 사유가 뭐고, 네. 근거 규정이 뭐고, 네. 뭐 징계 날짜, 징계 위원회 개최 일은 언제고, 뭐 이런 네. 것들이 그 출석 통지서에 명시가 돼서 그걸 보내줘야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자기가 출석 통지를 받고서 네. 그거를 소명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상의 내용들이 좀 네.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간도 꽤 걸리겠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건 취업규칙의 네. 이제 날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혹시 이제 상담을 그동안 했던 사례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그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뭐냐면 네. 그 상담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제 상담을 네.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쪽이었어요? 상담 이제 상담은 임금 체불 쪽이었어요. 아, 예. 뭐 그러니까 사업주? 퇴직금, 아니, 근로자. 아, 근로자. 근로자 측에서 이제, 네.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오셔서 상담을 네. 하는 거였었는데, 네. 그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산재 예전에 자기 그, 이제 뭐 형님이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네.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래전 일이죠.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년, 8년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업주가 네. 아 이거 우리는 산재보험 안 들었다 네. 라고 하니까 네. 이 이제 동생도 그렇고 유가족분도 그렇고 잘 모르는 거죠. 산재보험이 그쵸. 가입이 안돼 있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안될 것이다 그쵸, 예, 라고 그쵸. 생각을 일반인들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도 그냥 지나온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도 네. 산재 처리가 되거든요. 아, 돼요? 네. 오, 아, 그 일반적인 보험은 다 그렇죠. 가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산재보험은 이제 국가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이고 또 네. 법에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입을 안 한 건 사업주 책임이니까 네, 네. 이 가입을 안 했다 해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산재보험을 가입했든 안 했든 사업주가 네. 무조건 산재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로자는 무조건 혜택을 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분들도 당연히 몰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근무하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을 하면 못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시효가 벌써 지났잖아요. 시효 몇 년이에요? 되게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네. 5년 지금 현재 아, 5년. 5년이거든요. 네. 근데 5년도 지났으니까 산재 인정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또 하나는 비슷한 사례인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임금 체불로 상담 오신 분인데 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한 적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잘려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 다친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안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네. 그냥 지나온 거죠. 그래서 장애도 시효가 5년인데 네. 그분도 그거 못 받고 지금까지 그냥 왔던 거죠. 그럼 구제를 못 받아요? 지금 이제 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네. 산재 쪽은 구제받기 어렵죠. 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제 물론 네. 그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걸 가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 할 수는 있겠죠. 민사소송.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산재는 어차피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거 했을 때 좀 제 네.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또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아, 제가 몰라서 이게 진짜 못 받는 경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참.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게 뭐, 보상 금액이 그러면은 근로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로자마다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네. 근로자가 그 사망 당시에 받았던 임금을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높으면 높고, 네. 임금이 낮으면 낮죠. 뭐 하는 일이 상관없이요? 그렇죠. 아. 그 당시에 받았던 임금 가지고 보상액을. 그럼 이게 몇 개월치를 주는 건가요? 몇 개월치가 아니라, 네. 이제, 두 가지로도 좀 놓고 보면은 네. 이제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산재 보상금은 되게 유족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부인이 있다, 배우자. 네. 그쵸, 요새는 남녀 상관없어요. 네.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한쪽이 그러면 배우자는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이요? 네, 죽을 때까지. 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렇죠, 엄청 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30대 후반에 남성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30대 후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30대 후반의 여성이 네. 배우자가 네.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금이 네. 매년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이 돼요. 아.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 올라가서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약간 그냥 노무사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멸시효도 짧은 거 아닙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네. 그나마 늘어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원래 3년이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3년이었는데 야. 그게 불과 한 네. 2~3년 전에 늘어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 2019년인가 이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그 사망일로부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있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직시 아니어도 그래도 사망일. 사망일로부터. 네, 사망일로부터. 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뭐 사고를 당했으면은 사업자가 와가지고 아 우리는 산재를 안 들었다 그 말만 듣고 아 안 들었으니까 못 받겠네 하고 끝 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소정에 뭐 사업주가 조금 뭐 그렇죠. 고생 정도 끝나거나 조금 주고서 네. 이제 산재보험 우리 안 들었으니까 네. 우리가 요 정도 보상하고 할 테니까 좀 끝내자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것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그 산재를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청구가 들어갔어요. 네. 그 사업주들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산재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라는데 안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이 보험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의 50%를 사업주한테 급여 증수금으로 징수를 해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그걸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조그만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서 산재보험 가입 안 하고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 네. 근데 1억 5천이 나와요. 네. 그러면 7,500만 원을 급여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피자집 사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네. 처음에는 그 50% 무조건 내게 했어요. 네. 그러다 법을 또 개정한 게 어떻게 개정했냐면 네. 이 사장님이 3년간 내야 될 산재 뭐 3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부터 사업을 하다가 사고 났다라면 이 한 달치에 내야 될 산재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의 5배를 넘지 못해요. 아, 얼마 그래요?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택일이라기보다 적은 걸 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급여 증세금 50% 범위 내에서 네. 납부해야 될 보험료 5배를 초과할 수 없는 법.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님한테 부담을 엄청나게 줄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내야 된다면 5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산재보험 안 들었다고 너무 산재 쪽을 또 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네. 그죠? 왜냐하면 5배만 내면 그쵸.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나도 그쵸.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네.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그 사장님들이 사업주분들이 일부러 이제 그런 불이익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의도적으로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실제,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숨기신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길 필요는 없다. 아, 왜냐하면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주진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자영업 사업주분들이 네. 그 노무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가장 어려워하는 쪽이 어느 분야예요? 노무 분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직원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직원 관리요? 직원 관리라고 하면은 채용부터 해고까지인가요? 이제 총 그런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네. 그 직원들 중에서 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이 요새 많아요. 네. 예전처럼 네.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근로자들 하면 말도 잘 듣고 순종.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를 네.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사업주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생기면. 네. 바로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너 그만둬. 그렇죠. 아니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네.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을 한다든가. 네.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제 그걸 또 근로자들 요새 녹음도 많이 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장님들 배짱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분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빼박이에요, 네. 진짜. 네. 그러면 그냥 부당해고가 되니까. 네. 아까 왜 서면 통지 안 하면 무조건 네. 부당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럼 100% 지는 거죠, 사장님. 그러니까. 100% 지고 나 우선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제 문제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거를 좀 네. 잘 해야 되는데 네. 사장님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홧김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부당해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 요거를 조금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다시 네. 한번 물어봐요. 아, 정말이에요? 사장님 이렇게? 정말이에요? 저 해고하시는 네. 건가요? 이렇게 네.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해고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네. 확실하게 이거를 확정을 줘요. 근로자들이. 그런 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법은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주나요? 누구의 손을? 어떻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 안 하고 너 나오지 마 해서 어 알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의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에요, 법은? 네, 그럴 때 그 네. 다음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이요? 네. 네 만약 무슨 얘기냐면, 네. 사장님이 이제 홧김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근로자가 이제 그만뒀어요. 나가서 네.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자를 보내서 네. 야, 아까 내가 한 건 홧김에 그냥 한 얘기인데 네. 풀고 네. 출근해라 뭐 네. 미안하다 뭐 사과를 네.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네. 이게 그냥 진정한 해고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또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사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확인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근데 사장님 마음 이런 거죠. 아니 뭐 다시 나와도 뭐 괜찮은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은 거고 뭐 그냥 다시 오면 그냥 쓰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은 그냥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 꼭 확인을 이제 한다는 말씀. 아, 요즘은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고를 다 그 해고를 당했을 때 네. 요즘은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해고를 당했을 때 네. 그냥 순수하게 물러서는 친구가 없어. 상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든가 해고해고 수당을 청구하든가 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고소하든가 꼭 해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내보낼 때 네. 안 좋게 내보내면 네. 요즘은 근로자들이 그걸 갖고 노동법을 가지고 꼭 보복 차원의 진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업주들이 좀 근로자들을 함부로 네. 내보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근로자들 많이 똑똑하다. 아, 굉장히 똑똑해. 네. 다 녹음도 하고요. 아, 네. 네. 그 사업주들이 좀 네. 노무에 관련해서 좀 많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주분들 제가 이제 상담도 오래 하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난데요. 네, 네. 사업주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노무 쪽은 네. 굳이 관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네네. 또 하나는 네. 만약에 직원 중에 이제 뭐 벽벽 나온 친구가 하나 있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쪽으로 좀 경험이 있는 네. 친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네. 그 친구 실무자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상담을 네.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직원 실무자가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자문을 받는 것도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노무 관리가 예전처럼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되게 왜 그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무 쪽은 사업을 할 때 세무사님한테 기장관리를 반드시 받잖아요. 그쵸, 예. 꼭 해야 될 그쵸, 일이잖아요. 네. 근데 노무 쪽은 네. 이건 안 해도 돼라고 이제 지불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요즘은 네. 세무 쪽은 거의 전산화가 돼 있어. 그래서 예,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노무 쪽은 사람을 관리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네.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노무 관리 쪽의 문제는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의 형사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의 형사 처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사장님들이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체감하시는 그 노무 관리에 대한 그 인식, 네. 사업주 분들의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뭐 예전에는 거의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노무 관리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네, 네.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5, 60%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예전에 비하면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이야. 최근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사실 뭐 성별에 대한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네,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동일 임금 이 원칙이죠, 이게. 그럼요. 원칙인데 네. 사실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뭐 많이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임금 차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차등이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심한 나라. 아, 근데 그게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서 그 경력이 산입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그런 걸 감안해서도 네. 우리나라가 OECD 네. 국가 중에서 네. 임금, 남녀 네. 성별 차이의 임금 차등이 가장 네. 심한 나라예요.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차이 정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세요? 굉장히 커요. 진짜 완전 불합리한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뭐 경력 단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죠. 임금만 보더라도 임금만 놓고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여성분들이 네. 어떤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훨씬 일을 잘하시는 분야도 네. 있고 남성분이 잘하시는 분야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우리나라는 그게 따지지 않고. 네. 무조건 여성은 조금 임금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격리의 여성인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여성 격리직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팀의 남성의 이런 임금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이제 같은 격리직으로 신입이 남자나 여자나 들어왔는데 이 임금의 차이인 건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볼 때 네. 동일 노동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남녀 고용 평등 뭐 8조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네. 여기에 보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분야가 전혀 다른 거를 동일 노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네. 뭐 동일한 업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예를 들면 디자인 업무라고 치면 네, 뭐 네. 광고 디자인 이런 네. 업무를 하는데 여성들이 네. 그런 건 강점이 더 있거든요. 그쵸, 사실. 예, 예. 근데 디자인 업무인데 동일한 남성하고 동일한 입사일도 갖고 네, 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자가 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대를 빼더라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군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 3년치의 호봉 차이 정도가 나면 좋은데 네네. 이게 더 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난다. 그 이상으로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차등을 지급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네. 때는 사업주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소위 왜 사업주분들이 네. 좀 꼰대라고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네. 의식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피할 수 없는 네. 그 유교 사상이라든가 네. 네. 뭐 남존여비 사상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아 있고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또 사업주들한테 반영이 네. 돼서 네. 결국은 남녀 차를 어느 정도 차등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이게 대기업은 다 사라진 건가요? 아니 대기업도 여전히 있나요? 대기업은 조금 덜하죠. 덜한 거예요? 예, 좀 덜하죠. 있긴 있고. 있긴 있지만 네. 좀 대기업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뭐 인사 노무 관리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다 덜합니다. 아 그럼 공직 사회는 똑같은 거죠? 공직 사회는 뭐 그래도 예, 네, 그렇죠. 갖다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이제 동일 업무를 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약에 임금 차를 뒀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 보면 네. 그 동일 사업장 내에서 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지금까지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해서 처벌한 사업주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 네. 동일한 임금, 동일 가치 노동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죠. 그쵸? 쉽지가 않은 문제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네. 올해 이제 5월 29일부터 네. 5월 19일이군요. 5월 네. 19일부터 네. 그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등을 하는 경우에 차별 처우를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상응하는 네. 배상을 하도록. 그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 차액만 받는 건가요, 그럼? 근데 이제 네. 뭐 악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이었다라면 뭐 3배 범위 내에서 아, 네. 뭐 배상, 징벌적 네. 배상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네. 사실 그거를 노동위원회에서 네. 명백하지 않는 이상 네.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지급 명령을 내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 업무라는 게 이제 약간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뭐 디자인팀에서 남자와 여자를 뽑았는데 남자한테는 스케치 업무를 시키고 여자한테는 채색 업무를 시켰어요. 네. 그 이걸 동일 업무로 봅니까 아니면 안 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네. 판단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네.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이제 표현해 있잖아요. 되게 네. 추상적이잖아요. 네. 동일 가치 노동이 도대체 네. 어떤 걸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네. 보느냐라기 네. 때문에 이런 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완전 똑같은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또 만약에 네.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네. 회사 측에서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는 기관 네. 아니면 이거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네. 판단하기가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네. 만약에 자기가 차등을 받고 있다. 네. 임금에 대해서 네. 성별로 차등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근로자가 입증이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법을 네. 입증 책임을 사업주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 뭐냐면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여성인데 네. 내가 차등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동일가치가 아니다. 아니면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도 임금에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네.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의심을 아, 할 수 있는. 예, 의심, 나 의심된다. 걸면은 네, 그렇죠. 이제 사업주가 야 이래서 똑같은 거야. 이렇게 뭐 이게 다른 거야 하는 거 설명을. 이래서 아닌 거야. 예, 네. 네. 잘못한 게 없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입증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야.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좀 다른 거에 비하면 네. 조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좀 약간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네. 입증 책임을 사업주한테 부담시키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 그래도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스케치와 채색 업무를 했을 때 스케치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면 또 스케치가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채색이 좀 채색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제가 볼 때는 네. 명백하지 않는 이상 쉽지 네.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시행도 하기 전이고 네, 네. 처벌 사례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사례가 어떤 네.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뭐 우리가 간접 차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네. 그 동안에 원래가 이제 왜 채용할 때 성별을 이렇게 명시하지 못하도록 네, 못하도록 돼 있죠. 차별이니까. 네. 근데 여성도 지원도 많이 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남성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 A라는 대기업에서 그동안에 남성만 거의 다 뽑았다고 네, 쳐요. 네, 네. 계속 그렇게 네. 그런 관행이 있었고 네. 또 그런 그 수치화가 돼 있다고 네. 치면 만약 거기에 응시했던 여성 입장에서는 네. 이 회사는 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한다고 느낄 수 있죠. 네, 느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날 뽑아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면 네, 네, 네. 만약에 이게 차별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채용에서 차별을 차등을 했으니까 네. 시정 명령을 내리겠죠. 뭐 그 아, 그 기업한테 기업한테 차등 네. 뭐 다시 채용을 하게 한다든가 네, 어떤 네. 뭐 배상을 한다게 한다든가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신입 사원들 성별 비교하면은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아, 올해부터. 이런 이제. 아, 이게 이제, 아, 이거 좀 남자가 많이 뽑았는데 너네들 남자를 선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의제기하면은 그 입증을 사업주들이 해야 되니까. 구제 신청을 아. 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아. 이런 게 이제, 이 제도상으로 네.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했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왔는데. 그렇죠. 책임이 바뀌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책임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참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게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럼 이제 근로계약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작성 미교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편의점을 차렸어요. 네. 그래서, 아, 뭐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뭐 사촌동생 불러다가 그냥 너 일해. 내가 뭐 만 원씩 줄게. 네. 이랬어요. 그럼 뭐 그냥 구두로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기서 이의제기 만약에 이 그 네. 사촌 동생이 네. 사장님을 네.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네. 처벌되죠. 처벌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제가 이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네네. 뭐 한 벌금 30만 원에서 네.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벌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벌금형이다 보니까 전과 네. 기록이 남잖아요. 네. 아.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럼 굉장히 큰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게 미작성 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그냥 어차피 계약서 형식 틀이 있는 거고 네. 그냥 뭐 날짜 뭐 임금 그 써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근로계약서가 뭐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런데 네. 이 근로계약서를 왜 잘 써야 되냐면 네. 그 어떤 내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을 만 원으로 할 것인지 네. 그 만 원 속에는 최저 임금 플러스 주휴수당이 네. 포함된 건지 아니면 뭐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 네. 근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네.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안 넣고 했다가 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사업주가.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어떤 사장님이 이제 제가 상담한 얘기가 있느냐면 네.
이 사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인터넷 다운받아서 그냥 다운받아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네. 상여금을 주게 돼 있었어요. 아, 상여금 규정이 있는데 그걸 네. 잘 모른 거예요. 사장님 그냥 근로계에서 다운받아서 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상여금이 400%를 주게 돼 있었어요. 와, 근로계약서에. 네. 근데 사장님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나서 퇴사를 하면서 네. 사장님한테 상여금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상여금이 뭐냐. 이제 상여금 네. 뭔지도 모르신 거죠. 네. 사장님 이제 근로자가 그러는 거죠. 여기 근로계약서 보시면 네. 상여금 400%를 주기로 했는데 사장님 지금 제가 근무하는 기간도 상여금 한 번도 안 주셨지 않냐. 이거 달라라고 네. 한 거죠. 근데 거기에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도장 다 찍혀 있고 네. 근로자 서명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부에 가니까 뭐 감독관은 이 근로계약서 상에 따라서 네. 지급해야 되니까 네. 상여금 400%에서 2년에서 800% 주라고 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사장님들이 그냥 근로계약서를 쓰기만 한 데서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 사정에 맞게끔 회사 사정에 맞게끔 네. 잘 컨설팅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막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뭐 쓰기의 어려움을 떠나서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 작성을 뭔가 꺼리는 이유들이 특별히 있나요?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네. 꺼리는 이유는 제가 네. 볼 때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복잡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잡하기도 네.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모르니까 네.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컨설팅을 받아서 받아놓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 맞는 뭐 이제 근로계약서 틀을 노무사님 찾아가서 좀 작성해 주세요 하면 작성을 그럼요. 해주시고 나는 그 한번 받아가지고 계속 그 틀대로 이제 작성해서 쓰면 그렇죠. 되는 그 틀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근로계약서라는 게 기업마다 그 다른 게 큰가요? 어때요? 그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뭐 편의점도 다를 수 편의점하고 네. 뭐 병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교대 근무를 하는 네.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겠네요. 다 달라요. 사업장마다. 그럼 네. 그 사업장마다 다르게 다 임금을 컨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사장님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근로계약서 그냥 사인만 하면 되지 뭐가 네. 문제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이제 사업주분들은 이제 그런 계약서 쓸 때 인터넷 검색해서 쓰는 게 현실인가요? 거의 그렇게 하시죠. 인터넷 그냥 네. 표준 근로계약서 네. 다운받아갖고 네.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넣은 네. 다음에 네. 그냥 사인받아갖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너무 많고 그럼요. 리스크도 이제 너무 크다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사업장에 맞는 이제 근로계약서 형태를 의뢰해서 그렇죠. 그 양식을 의뢰해서 하나 받아놓고 그냥 쓰면 된다라는 컨설팅을 좀 받아서 네. 좀 그걸로 양식을 쓰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근데 이제 근로 뭐 노무사님보다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뭐 대개 10만 원에 30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끼려고 네네.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에 보니까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한테 유리하다.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노무사님 유리하게 써주신 건가요? 어떻게? 네. 그 저도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는 게 사업주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네. 회사 사정에 잘 맞게 컨설팅을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근로계약서 쓰는 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 말씀하신 상여금 같이 이런 뭐게 들어갈 수도 같구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난 표준화된 계약서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다운받아 보니까 표준화된 게 아니었고 그건 특약 같은 게 들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걸 그냥 무심코 넘겨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럼요. 그래서 또 어떤 것도 있느냐면 네. 되게 이제 요새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바생을 쓸 때는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될 내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네.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근로자가 네.
근무하는 근무일과 네. 근무 시, 근로 시간을 적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네, 근데 네. 대부분 안 적으세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친구들은 네. 이걸 가지고 네. 근로 근무일과 네. 근로 시간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또 과태료를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아. 그것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썼어도. 네.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서에 그러면은 내가 뭐 월수금을 일한다면은 네. 월수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단순하게 일주일에 세 번 일한다 이렇게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일주일에 3일 일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내가 뭐 월화수 나가도 되고 화수목 나가도 되고 월수금 나가도 되고 이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겠죠.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왜 뭐하고 연관되냐면 네. 왜 그 그런 아까 왜 단시간 근로자 알바생들 연장 근로 수당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을 넘게 하면 연장 근로잖아요. 초과 근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 초과 근로에서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원래는. 아. 1.5 가산해서요.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네. 사장님들은 연장 수당 안 주려고 하는 꼼수가 숨겨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또 그거네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해고할 때 근무 태만 이런 거 증명할 때도 몇 시까지 와서 일해야 되는데 뭐 10분 늦었거나 20분 늦었거나 이런 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안 써 있으면 이제 다 이제 애매해지고 섞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거기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휴게 시간도 이제 우리가 4시간을 하면 30분을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네. 사장님들은 되게 이제 휴게 시간을 명시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냥 단순하게 30분이라고만 네. 적거나 네. 아니면 1시간이라고만 적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휴게 시간을 그냥 하루에 만약에 30분을 준다고 치면 네. 30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럼 그거는 사실 휴게 시간을 안 줬다고 평가를 해요. 아. 왜냐면 휴게 시간을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준다고 명시를 했고 네. 그때 딱 휴게 시간을 주면 되는데 네. 사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 시간을 주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언제 줬냐? 휴게 시간 언제 줬냐고 네. 얘기했을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냐는 거 없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휴게 시간은 나는 근로자가 나는 휴게 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하면 그것도 사실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허술하게 대응해서 네. 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 좀 유리한 것도 좀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럼 유리하게 자꾸 보완되고 네. 있죠. 네. 야. 점점 보완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사인이야 사업장 이게 뭐. 사람 수에 따라서 뭐 사업장 구분이 있나요? 일단 이게 근로기준법은 네. 우리가 근로자 수가 5인이냐 5인 네, 이상이냐 5인, 네.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5인을 넘어서면은 좀 달라지는 게 있고 5인 이하면 좀 느슨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5인이 넘어가면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네. 5인이 넘어가면 정당한 네.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네. 다 적용돼요. 그런데 아.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네.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뭐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해도 돼요. 그러면 해고해도 네. 근로자가 네.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명 두 명 쓰면은 그러니까 너 나가 감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문제가 없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강의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만약에 네. 우리 사업장이 네. 3명 근로자 3명 쓰는 근로자 사업장이라고 쳐요. 네, 네. 근데 근로자가 내가 채용을 했는데 네. 저 근로자가 되게 잘생겼어 나보다. 네. 마음에 안 들어. 잘생겼어. 네, 네, 네. 그래서 들어온 지 1개월뿐이 안 됐는데 네. 내보내고 싶어요. 네. 내보낼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우리가 해고예고를 안 해도 돼요. 오, 네네. 네, 3개월이 안 되면 1개월뿐이 안 됐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4인이 5인이 안 되니까 네. 부당해고신청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네.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5인이 넘어도 3개월까지는 내가 그냥 해고시킬 수 있다. 아니요, 그건 또 잘못 아시는 건데. 아, 그래요? 네. 해고 예고하고 해고 예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 해고 예고는 네.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 잃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를 네. 하든가 미리 아,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면서 해고수당을 주면서 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그게 해고예고 제도고 부당해고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네. 보시면 돼요. 해고예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고 부당해고는 네.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해고예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안 걸리는 게 3개월이 안 되고 네. 5인이 안 되면 두 가지가 네. 다 성립되잖아요. 네. 아까 왜 3개월이 안 되면 해고예고 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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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인이 안 되면 부당해고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안 되는 네. 근로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표현해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5인이 넘었다 하면은 해고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5인이 넘었다. 넘었고 3개월이 안 됐다. 3개월이 넘었다. 3개월 안 됐으면? 안 됐으면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지만 네. 부당 해고를 할 때, 해고를 네. 할 때 정당한 네. 사유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아...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그 정규직 기준인가요? 뭐 단기 알바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단기 알바생도 만약에 네.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네. 채용을 했다면 이것도 해고가 문제될 수 있죠. 단기 알바생. 아, 그러니까 기간 네. 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네. 지금 법에 네.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시간 이하를 하는 근로자는 네. 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가 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해고 3개월이 넘었으면 해고 예고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명에도 단기간 근로자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야. 되게 까다롭네요, 진짜.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5인이 안 되는 사업장 네. 그리고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는 네. 해고예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보면 네.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이어도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네. 5인이 안 돼도 기간제로 이렇게 왜 채용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1년 단위로 한다든가 네, 2년 네. 단위로 계약 체크하는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갱신기대권을 인정을 해줘요. 갱신기대권이요? 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갱신기대권이 좀 복잡한데 네, 네. 뭐냐면 네.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네. 사장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근로계약 1년으로 했어요. 네. 근데 2년 차도 뭐 별 아무런 뭐 절차 없이 그냥 네. 또 계약했어요. 네. 3년 차에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그냥 뭐 내년에도 네. 할 거야. 네. 그지? 네. 기대권이 있잖아요. 나는 네. 언제, 나는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계속 계약은 갱신될 거야. 네. 라는 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갱신 기대권. 아. 그러니까 네. 노사 간에 네. 어느 정도의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네. 근로자한테 인정되는 게 갱신 기대권. 그러니까 뭐냐면, 네. 5인이 안 되는 사업장도 민사소송으로 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네.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넓게 되고 또 좀 더 나가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촉탁직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쓰잖아요. 1년 네. 단위로. 네, 네. 그쵸, 그쵸. 그래서 1년 단위로 쑥 주다가 한 몇 년을 썼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정년 퇴직을 했지만 네, 네. 매년 계약 갱신을 하니까 네. 갱신기대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있겠죠. 네, 있겠죠. 대법원에서 그것도 갱신기대권 인정해요. 근데 이 기대라는 게 근로자 혼자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그러잖아. 사정 네. 때문에 네. 나는 갱신기대권을 충분히 갖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 근로자가 입증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김 아무개도 됐고, 그렇죠. 이 아무개 됐으니까 나도 당연히 될 거 생각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든. 뭐 채용 네. 공고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뭐 기간에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가 떴다든가, 네네네. 뭐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직원이 다 갱신되는데 유독 나만 네. 갱신이 안 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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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내가 갱신기대권은 사실 인정되는데 네. 물론 이제 갱신기대권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죠, 사업주한테도. 네. 네. 그쵸, 근데 그쵸. 그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따져볼 문제가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뭐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 꾸준히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은
기대권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사라지는 건 아닌데 갱신 기대권이 네.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거절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이런 눈을 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네네.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주 15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 수당을 안 줘도 돼요. 네. 두 번째 퇴직금도 안 줘도 돼요. 네. 연차 수당도 안 연차도 네. 안 줘도 돼요. 네. 그러면 15시간이 안 넘으면 네. 5인은 넘더라도 네. 안 줘도 되는 것들이 그쵸,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15시간이 안 넘는 알바생들을 7명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쪼개면 되는 거죠. 쪼개면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주유수당도 안 주고 네. 14시간만 딱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14시간 시키면 주유수당 안 줘도 네. 되잖아요. 그럼 네. 주유수당 안 줘도 되죠. 네. 1년 이상 해도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네, 네. 연차도 안 줘도 되고. 노무사님이 보기에 그럼 그게 비용적으로 얼마나 많이 절감이 돼요? 많이 진짜 많이 절감이 돼요? 그렇게 할 만큼? 당연히 절감되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네. 하루치의 일당이 계속 없어지는 거니까요.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1년을 시켰을 때 네. 퇴직금 한 달치가 안 줘도 되는 거고. 그죠? 연차수당도 네. 지금 한 달 만약 1년을 넘었다고 하면 네. 21일분 네. 지금 15개, 26개를 안 줘도 되니까. 아. 결국은 상당한 비용이 세이브되죠. 내가 이제 관리를 잘할 자신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시는 사업자 그런 사업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일을 하잖아요. 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다쳤어요. 네. 이거는 산재 처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돼요? 어떠한 네. 경우에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내 식당이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이제 친구랑 밥을 먹기로 약속을 따로 잡은 거예요. 사적인 약속을 잡은 거죠. 예.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은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나요, 산재가? 근데 이제 그거는 봐야 돼요. 왜냐면 좀 네.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점심시간에 네. 만약에 산재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럴 때 두 개 지침을 이제 준 게 뭐냐면 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되고 네. 사회속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 났어야 된다라는 네네. 거고 네. 두 번째는 식사를 마치고 네. 그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에 발생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느 정도의 네.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지만 네. 산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네. 사실은 산재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업주의 지배관리라는 건 아까 이제 시간의 측면, 그 다음에 복귀 가능성? 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되겠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다. 네. 근데 시간은 뭐 맞췄어요. 네. 근데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는 오늘 저는 친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친구랑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는 이제 같은 1시까지 한 거죠. 이런 상황은 산재가 인정되는 거예요. 복귀하다가 이제 뭐 네.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사업주가 점심시간 준 거 아니에요. 12시 네. 1시 사이에.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그래서 네. 이 사업장에서 지금 개인적인 약속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아, 그 회사 분위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다고 네.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네. 났다라는 네. 게 입증이 된다면 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다가 그 밥에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가 깨졌어요. 이런 것도 산재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어떤 걸 입증하기 쉽지 않은 건가요? 이게 지금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이고 네. 뭐 어쨌거나 뭐 그 귀가 복귀 가능 시간 그 다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충족이 되는데 네. 야 이거는 좀 저도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확대하다 보면. 네, 네.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사이였는데 네. 그때 나가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도 산재가 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쵸. 그거는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분쟁의 여지가 있다. 분쟁의 여지는 있죠. 무조건 다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논쟁이 옛날에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 산재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제 2018년 6월 11일 날 제가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 6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산재 밖에 사업장 밖으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네. 산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판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현재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사정을 좀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아까 왜 이 회사가 구내 식당이 없다든가 네. 구내 식당이 그날 무슨 일 있어 점심 제공이 안 된다든가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고 네, 네. 12시부터 1시가 점심 사이고 그때 밥 먹으러 갔다가 아니면 가다가 네. 시간상 봤을 때 네. 그 밥 먹으러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네. 보여지면 네. 이럴 땐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 일상적인 그냥 그러니까 과거와 그냥 평일과 똑같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점심 식사 중에 뭐 이런 사고가 당했다면 이제 웬만큼 인정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는 게 네. 되게 넓은데.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상식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저거 봤을 때, 야, 저거는 진짜 점심시간에 네. 밥 먹으러 갔다 사고 난 거네라고 네, 네. 보여지면 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네. 수 있느냐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왜 그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네. 가서 밥을 먹다가 네. 뭐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네. 하면 네. 지금 이런 사회 통념상 그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네. 식당에 가서 나는 게 확실히 타면 그것도 네.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회 통념상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정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네. 인정받게 하려고 노무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애를 써 주는 거죠. 그 산재라는 거는 결국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업주한테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럼 뭐 미끄럼 사고 났다 하면은 국가의 산재를 받고 또 그 식당 뭐 관리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민사를 청구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받는 건가요? 만약에 뭐 시설물의 하자로 네. 인해서 네.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네. 퇴근하고 네. 식당에 가서 술을 먹다가 뒤로 넘어져서 네. 뇌진탕, 네. 뇌출혈로 이제 크게 다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저녁 7시 반 네. 퇴근하고 나서 네.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다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퇴근했고 이미. 사적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적 모임인지 네. 아닌지 그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산재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퇴근 이미 했으니까. 퇴근했고 네. 뭐 개인적으로 가서 저녁 먹다가 네. 술 먹다가 넘어져서 네. 다친 건데 산재가 안 되지 않냐 네. 이런 건데 제가 직접 했던 사안인데 네네. 그게 퇴근을 하고 이제 자기 그 처제 네. 처제의 남편 네.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네. 있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회사를. 네. 근데 이 사업주가 이 처제 남편하고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그걸 데리고 오게 한 거야. 네. 왜냐하면 설득하려고 다시 다니게 하려고. 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네. 사장님이 이제 퇴근하고 택시 타고 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었겠죠. 네. 거기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언성이 네.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다친 건데 네. 그게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그 공단에서 안 해주려고 했었고 네. 네. 저는 그게 넓게 보면 네. 사업주가 네. 이 직원을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업무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미 퇴근을 했고 네. 거기에 또 다른 뭐 처제 남편이 있었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개인적인 모임이 볼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갖고 인정이 됐어요 산재로. 인정됐어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네. 담당자도 물론 혼자 결정을 하는 건 네, 아니겠지만 그쵸, 그쵸. 예. 근로복지공단을 우리가 설득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네.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 또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게 유사한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행정법원에 나온 네, 판례가 네.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판례를 입수를 해서 네네. 담당자한테 보여줬죠. 이런 사례도 산재로 인정해 주는데 이건 네.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법원에 가면 뒤집힐 텐데 꼭 불승인을 내야 되겠냐라고 이제 하니까 담당자도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산재 처리를 이제 노무사님 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거절한다 이러면은 노무사님은 법원에 이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사 재심사 제도가 있어요. 그 근로복지공단 내부에. 네. 그래서 심사 청구도 하고 네. 또 그게 안 되면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재심사 청구 끝나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법원에 넘기는 경우는 없겠네요. 법원에 넘기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네. 불승인을 내겠죠. 불승인을 내고 법원에 가서 다퉈봐라 이렇게 하겠죠. 아까는 이제 그 이제 사업주가 이제 직원한테 감정적으로 너 나가봐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직원이 아 못 해먹겠네 나 그만둬야겠다 네. 하고 뛰쳐 나갔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그 직원이 홧김에 나 그만두겠어라고 네. 이제 했어요. 네. 근데 또 사의서는 안 냈어. 네. 그리고서 막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사업주가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네. 그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진짜 의사인지 진인지를 네.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그건 다시 뭐 물어보거나 카톡을 그렇죠. 보내거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 예를 들자면 야, 너 정말 어제 뭐 그만둔다고 했는데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만둘래 뭐 사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러겠죠. 아, 정말 그만두겠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뭐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고등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사람을 전직 이제 그 하향 인사 발령을 낸 거예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쵸, 팀장에서 그쵸. 팀원으로 네, 발령을 그쵸, 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화가 너무 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 팀원들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네. 나 그냥 그만두고 말겠다. 아유 네. 막 이러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안 냈어.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어제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퇴사 처리해라고 퇴사 처리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부당하게 구제 신청을 한 거죠. 나는 네. 사실상 그만두려고 한 진짜 진위가 아니었음에도 네, 네, 네.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했으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네. 했는데 근로자가 이겼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가 이제 보면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상대방이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네, 네, 네. 그 범죄를 무효로 본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팀장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서 내지도 않았고 홧김에 네.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 거는 네. 회사 측에서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홧김에 네. 그런 거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네. 그거 갖고 퇴사 처리를 하는 거는 네. 무효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홧김에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네. 이번 사직서를 같이 냈어요. 홧김에 그냥. 그거는 안 돼요. 사직서를 내면 끝인가요? 그치, 무조건? 그건 끝이에요. 빼박이에요 그냥. 빼박. 사직서는 네. 그 우리가 이제 사직의사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위죠. 네, 내가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죠. 네.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네. 그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어요. 사업주한테. 네, 네. 근데 사직서를 냈는데 이게 좀 그래요. 네. 후회가 돼. 네.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사의서 낸 거 네.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너 그 왜 잘 생각해보고 해 이러면서 사의서 돌려줬어요. 네. 그럼 사업주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사의서의 철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가능해요. 근데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사의서를 돌려달라고 해, 사장님한테 네.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 게임 끝난 거예요. 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이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사의서를 냈어요. 사의서를 딱 냈어요. 네. 사의서를 냈어요. 홧김에 낸 거죠. 사의서를 네. 내고선 있는데 사장님이 좀 이따 퇴근을 했어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쵸, 그쵸. 와이프한테 전화했더니 뭐 난리가 났죠. 사의서 냈다고 하니까 다시 빨리 그거 사의서 빨리 찾아와라 이제 와이프가 그랬겠죠. 이렇게 사장실을 보니까 사의서가 자기가 낸 사의서가 저 앞에 책상에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사의서를 가지고 나와서 몰래 들어가 찢어버렸어요. 내가. 네. 진짜 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어제 사의서 냈고 퇴사 처리했는데 왜 나왔어? 집에 가.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부당해 억울하고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나는 사의서를 찢어버리고 다 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부당해 억울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장님, 제가 회사 측 편이었었어요. 네. 대리인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논리를 핀 거죠. 사직서를 이미 냈고, 사장님은 담당 직원한테 사직서를 냈으니까 퇴사 처리를 진행해라 네. 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그럼 네. 결국은 이 사직서는 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의,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고, 네. 사직서 철회해달라는 요구에 난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사직서는 수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부당해고는 아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이 이겼어요. 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사직서 내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이게 네. 아까 뭐 진의, 비진의 의사표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무효가 될 여지도 있는데 네. 사직서를 내는 건 이건 안 돼요.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아. 철회가 안 돼요.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했을 때 이제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권고사직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내보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는 네. 그 단언하건데 네. 직원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물론 이제 허심탄회하게 사장님이 네. 근로자하고 얘기를 해서 네. 잘 소통을 해서 네.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네. 잘 해서 네. 뭐 우리가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까 잘 해서 이렇게 하자. 네. 뭐 사실 여기 우리하고도 맞지 않고 뭐 이렇게 네.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사직 처리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합의해서 끝내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근로자가 이미 채용을 했는데 네. 나는 못 나가겠다 죽어도 네. 이렇게 부릉을 해버리면 네. 사실은 이 근로자 내보내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은 네. 이제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잘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자발적 사직을 한다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네. 권고사직 말씀드렸잖아요. 네. 권고사직은 뭐냐면 사업주가 네. 너 그만두는 게 어때? 네. 라고 하니까 그거에 근로자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에 의한 퇴사라고 하는데 네. 권고사직은 우리가 비자발적 퇴사로 봐줘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합의에 의한 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권고사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퇴직 이런 건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명예퇴직도 우리가 퇴사 명예퇴직할 사람 모집하고 네, 그쵸, 예. 공고 내고 네. 그거에 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권고사직이나 네. 합의에 의해서 잘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채용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네.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수습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인사평가를 네. 해서 네.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죠. 3개월이 되면서 네. 아니면 3개월 전이라도 네. 그래서 본채용 거부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런데 이 수습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놓쳤다면 네. 3개월도 지났다면 사실은 이제 근로자 내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개월이 넘은 문제 있는 직원을 네. 내보내는 거는 이제 네. 그거는 사실은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충분한 상담을 좀 받고 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근로자가 이제 마음먹고 버티면 절대 뭐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내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어렵다는 게 네. 근로자가 사실 마음먹고 네.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네. 나는 뭐 회사에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다니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니면 네.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못 자른다는. 못 자른다는 얘기. 아, 실제로 제가 네. 자문하는 회사에서 그런 네.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더 주고 뭐 비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계속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네. 딱 정시에 출근해요. 네. 그리고 정시에 퇴근해요. 네. 밥도 정시에 먹고 네. 네. 딱 1시에 딱 들어오고 네. 네. 뭐 틈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무슨 업무 지시를 하면 네. 다 꼬박꼬박 해요. 군말도 안 해요. 네네.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네. 계속 자기 일만 해요. 네네. 그리고 딱 퇴근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뭐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친구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너무 싫은 거야, 이 친구가. 네. 그래서 해고를 했어요. 네. 다 져요, 가면. 동연에 가면. 그럼 다시 복직을 해요. 그거를 세 차례 했어요, 세 차례. 네. 그런데도 다녀요, 지금도. 아... 그러니까 사장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네. 사업장에 나와서 그 친구만 보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런 내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고하면
부당해 우신청에 또 이기니까 또 네. 또 복축해고 계속 비용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지금 포기했어요. 그냥 금방에 나더라. 아 그래서 그 제가 뭐 다큐멘터리 본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제 KT 사례를 보면은 사무직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이제 안 나가니까 네. 전봇대를 올리는 거예요. 전신주를 타게끔 예, 예.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회사에 나갔는데 내 책상이 사라졌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뭐 우회적 방법으로 사업자들이 주체한 경우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회적인 방법인데 말 그대로 네. 네. 우리가 이제 해고를 하면 안 되니까 해고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네. 이제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전환 배치를 한다든가 인사발령을 엉뚱한 데 낸다든가 네.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노동법을 잘 아는 근로자들은 네. 그 인사발령이 네. 부당하다고 부당 인사발령 구제청을 또 해요. 근데 우리가 네. 인사발령을 내려면 네.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네, 그렇죠. 회사의 업무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네, 네, 네. 근로자 감수해야 될 생활상 불이익을 네. 비교 형량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이제 노동조합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전봇대로 올려보내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부당인사발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들은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네. KT가 아니라 하청업체였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KT같이 큰 회사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일반 이런 회사에서 네. 사실은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인사발령 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없죠. 사실은 그것도 어렵고 아. 그나마 대기업에서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데 네. 뭐 논산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네. 이런 우회적인 그쵸. 방법을 쓰는 네. 경우는 있죠. 절차를 다 거쳐서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우회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터전이 있는데 저기 뭐 진도로 보낸다든지. 근데 이제 그 네. 진도로 보내는 게 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네. 업무의 필요성과. 네. 근로자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네. 형량을 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인정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툰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 근데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건데 그 한 명이 나인을 회사에서 막 설명을 하고 이걸 다 설득을 했나 이게. 그 한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는 가야 돼.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그러면 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네. 사업주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저 객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네.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뭐 서류를 쭉에 내면은 그 노동위원회 거기서 그렇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판단은 대부분 이제 뭐 사업주 편을 들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의 농사들이 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 가서도 네. 우리 그 법원에 보면 네. 변호사들 변론하는 것처럼 네. 자기 주장 피고 막 해서. 네. 결국 결론을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그냥 뭐 자발적으로 잘 협의해서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경쟁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윤리적인 뭐 조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죠. 근데 대개 이제 네.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네, 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업체에 이제 퇴사하고 입사하지 네. 말라 뭐 몇 년간 네. 아니면 그 동종 업종을 개업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에 방지하는 경업금지 네. 약정을 많이 하죠. 네. 이 뭐 2년 내에 뭐 네. 300m 이내에서는 뭐 미용실을 차릴 수 없다 네. 이런 규정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미용실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제 사장님들 이런 거 물어볼 때 네. 잘 판단하라고 하세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죠. 네. 자기 직원이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하든가 네. 아니면 경쟁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럼 굉장히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타격이 그쵸.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사장님들이 해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를 네. 인정해주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 인정 안 해주나요? 대부분 아니지만 인정을 네. 안 인정이 안 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사용자 네. 입장에서 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 비밀이든 뭐 그쵸. 거래처 명단이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익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네. 그 이익이 이 퇴사하는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네.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두 개를 비교 형량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주의 이익, 보호해야 될 가치보다 네.
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면 네.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우리가 민법 103조에 네.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봐요. 그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해서 네.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생고생해서 소송해서 소송 비용 날리고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 이제 상담할 때 줄 잘 네. 판단하라고 해요. 근데 보면 제가 이제 판례들 몇 개 찾아보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미용실에서 퇴사한 직원이 네. 300m 이내에 네. 미용실을 개점하지 않겠다. 네. 2년 이내에 네. 라는 경업금지 약정을 썼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거 인정 안 됐어요. 왜요? 왜? 이거를 그 미용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거예요. 아, 300m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300m 이내에 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뭐냐면 연구소 직원이 네. 경쟁업체에 들어가서 영업을 활동을 해요. 네. 열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네. 이 연구소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존중해줬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직원은 어디 가서 일하냐 이거예요. 네. 2년 그쵸, 동안 그쵸. 퇴사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정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뭐 중개무역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사해서 네. 바로 근처에다 중개무역회사를 열었어요. 네, 네. 개점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정을 법원에서 많이 해주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네, 네. 학원 있죠. 네. 학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원생을 데리고 나간 건가요? 아니 원생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학원에 있다가 네. 강사로 있다가 옆에다가 영어학원 차리는 네, 거죠. 네. 그런 경우. 그러면 이 여기 있는 학원 원생들이 쭉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 네. 경업금지 약정을 했어요. 근데 네. 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2년 이내에 네. 이 근처에다가 네. 뭐 1km, 2km 이내에다가 네. 영어학원을 차리면 네. 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을 네, 했다고 네. 쳐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건 인정을 해줘요.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주는데 네. 대부분 깎아요. 그래서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네. 2천만 원으로 해서 합의해라 네. 라고 네. 해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손해배상 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은 아무 상관 없나요 그럼? 아니요. 그거를 이제 지금 네. 말한 대로 네. 경업금지 만약에 약정을 안 했다고 하면 네. 만약에 사업주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네. 보호해야 될 가치 네. 아니면 보호해야 될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가능한 네.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세상에서 유튜브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 유명하신 분 예를 들게요. 지금 종리 대표님이 메리츠 증권에서 주식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 나 할 거 없다. 내 유튜브에서 주식 얘기 또 해야지 하고 개인 채널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건 경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그 아까 처음에 있던 업체하고 네.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퇴직이 된 거죠. 퇴직이 돼서 네.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소속 회사에서 네.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네. 그만 끝난 거죠. 이제 퇴사한 거죠. 퇴사한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 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네. 아, 할 것도 없으니까 나 선거 해야겠다 해서 내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주식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전 회사가 네. 손해는 어떤 게 발생했을까요? 그 이제 그 회사에서 구독자 수? 그렇죠. 이제 조회수를 이제 다 뺏기는 거죠. 뺏길 수 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리 대표님을 보고 이제 그걸 다 구독했는데 네. 바로 옆에다 뭐 검색만 바로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인터넷이잖아요. 바로 네. 옆은 아니고. 바로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검색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또 보면 바로 옆인 거잖아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퇴직하고 이제 채널 연계 경업금지에 침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존리라는 분이 네.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 네.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될 자유, 네. 뭐 근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겠죠. 네. 네. 과도하게 제한하냐 안 하냐 네. 이런 네.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이 기존 회사에서 네. 보호해야 될 가치 아니면 보호해야 네. 될 이익이 얼마나 네. 침해되느냐 이런 걸 네. 비교를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하겠죠. 법원에서. 그 분쟁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분쟁 여지는 있겠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이게 인터넷이고 네네. 그리고 또 만약에 네. 그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이 사람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네. 저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면서 네. 2년 이내에 뭐 이런 동일한 유튜브를 개설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면서 네. 그 2년에 상응하는 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네. 이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네. 퇴사를 하고 2년 동안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전문 분야인데. 네.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걸 되게 참작을 많이 해줘요. 뭐냐면 2년 동안 많이 이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경험금지 네. 약정에 의해서. 그럼 네. 그 기간에 이 사람한테 적정한 보상을 했느냐라는 걸 또 많이 봐줘요. 아하. 적정을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설을 해서 이 네. 손해를 끼쳤다. 그럼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네. 되게 법원에서 보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근로자 퇴사한 근로자한테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을 네. 해줘야 되고 네. 그 2년 동안에 일을 못하면 그거에 대한 적정 보상도 해준다. 그러고 나서 제안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서 보상을 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하게 판단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별도로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퇴직금에 그냥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명시돼요. 별도로? 2년 동안 이제 못하는 만큼 이걸 주겠다. 네, 이런 이만큼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네. 참아달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공평하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일용직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네. 뭐, 퇴직을 하는 경우에 네. 퇴직금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따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요,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요건만 갖추면. 어떤 요건들이 있나요, 그럼?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네. 1년 이상 해야죠. 퇴직금 우리가 받으려면 네. 1년 이상 근무를 네. 했다. 예를 들어서 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기준 1년이에요, 1년? 네, 1년.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되죠. 근데 그럼 이게 일용직 1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일용직이라는 건 이제 하루하루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내가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1년을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네. 일용직은 사실은 여기서 근무할 수도 있고 A라는 사업장에서 네.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네. 내가 한 달에 네. 뭐 적게는 10일, 많게는 뭐 25일 정도 네. 사이가 계속해서 아, 쭉 네. 연계돼서 1년을 넘었다라고 네. 하면 퇴직금 인정을 많이 해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를 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아파트가 보통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그 이제 1년, 2년을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퇴직금 그럼 이제 퇴직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줘야 된다, 당연히.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바생들. 네. 네. 알바생들은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알바생은 네. 왜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어야 돼요. 15시간? 일주일에? 그리고 네. 플러스 네. 1년을 넘으면 네. 그러면 퇴직금 줘야 돼요. 아, 그럼 이게 만약에 뭐 52주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시잖아요. 52주 이상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뭐 51주하고 1주가 만약에 15시간 안 됐어요.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퇴직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네. 15시간이 넘는 주가 네, 52주가 1년이 넘어야 돼. 아, 이거 악용하는 것도 많겠네요,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네. 들어서 15시간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왔다 갔다 했다고 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총 1년 6개월을 근무했어요. 네. 그 중에서 15시간이 넘는 주를 보니까 1년이 네. 넘었어요. 네, 52주. 그 네. 1년이 넘은 그 기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큼 받는 건가요, 내가? 그렇죠, 1년. 아. 벌써.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네. 수 있잖아요. 15시간이 안 되는 게 반이야. 네, 네. 한 11개월 되고. 네, 네, 네. 나머지 되는 게 8개월, 네. 뭐 9개월뿐이 안 된다. 그럼 네. 못 받는 거예요, 퇴직금. 그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거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직원 관리 문제에서 이제 그냥 무단 퇴사하신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내가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아무 뭐 메시지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예, 예. 그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구멍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손해가 막심한데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네. 조치라는 건 이제 사업주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무단 결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가 발생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거의 져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네. 그 무단 퇴사, 네. 그 직원이 무단 퇴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네. 그거를 대체할 인력 풀을 관리해야 될 것도 사업주 몫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직원이 무단 퇴사에서 발생했다는 손해를 그 근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거의 안 해줘요. 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단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사장님이 있으면 절대 말려요. 그래서 괜히 고생만 하신다. 그냥 참아라. 그리고 이제 대신 무단 퇴사를 하면 요새는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근로자들이 공격을 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격을 해요, 오히려? 공격을 네. 어떻게 하냐면, 네. 자기가 연락을 탁 끊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락을 끊으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 연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그럼 나중에, 네.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부상해고 구제신청을 해요. 해고당했다고. 해고당했다고? 아, 근데, 갑자기 연락 끊겼으니까 이제 서로 기록이 없는 건가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만약에 근로자가, 네. 난 부당해고 해고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네.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 그리고 또 해고 예고 수당 달라고 노동부에는 네. 뭘 하냐면 네.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 수당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두 개를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문제는 사업주는 네.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되게 합의를 종용해요. 서로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네. 누가 진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른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합의해라.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해고이고 수당 주라고 할 거고 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 쓴 건 맞으니까 네. 벌금 나올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합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럼 이거는 그 노무사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악용하는 그 직원이 잘못이 큰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을 제대로 안 하는 사업체 잘못이 큰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엄밀히 말하면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걸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쵸, 그쵸. 법 위반이니까 법 위반. 법을 위반한 건데. 네, 그쵸, 그쵸. 사장님을 상대로 그쵸. 내가 노동 국가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건데 네. 그걸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 그렇게 해서 네.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주장할 여지는 네, 있죠. 그렇죠. 근데 악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대로 했으면 그렇죠.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단결근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아니면 당일 날 안 온 날 문자를 보내는 거죠 사장님이 반드시. 네, 네. 왜냐하면 왜 출근 안 하니? 네네. 빨리 출근해라.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왔어요. 네. 왜 출근 안 하니? 무슨 일 있니?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만둘 거니? 네. 뭐 계속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뭐 이렇게 네. 물어봐요. 네. 그 다음에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네. 계속 이렇게 안 나올 거면 나 네. 다른 직원 뽑는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보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자만 갖고도 충분히 무단 결근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부당해고 신청을 하든 네. 아니면 노동부에 해고해고 수당 달라고 하든 다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네, 네. 이 정도 네. 보내면 됐다. 네, 네. 그런 정도로 하면 돼요. 이렇게 정확히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군요. 정해진 건 아니죠. 네. 보통 이제 사례적으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하면 그냥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한 세 번 하면 되나요? 더 하라고 해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일주일 정도 네. 계속 그냥 응답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네. 야 너 이렇게 계속 연락 안 되면 네. 난 너 그냥 그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네. 다른 직원 뽑겠어 네. 뽑겠다 뭐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안부도 좀 인사하면서 잘 지내라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네. 연락 두절을 하면 안 돼 네.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충고도 좀 하고 이러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입증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직원 뽑겠다는 그 멘트가 중요한가 보죠. 왜냐하면 이제 네. 퇴사 처리를 네가 안 나와서 우리가 퇴사 처리를 하는 거지 너를 해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 멘트가 그런 걸 담보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고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근로자를 너 그만둬라고 해서 그게 해고 그것만 해고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근로자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해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네. 4대 보험 상실 신고되는 거 보고선 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 무단 결근 계속해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퇴사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언제까지 출근 안 하면
너 퇴사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보내는 것도 방법인 거죠. 아. 그죠? 네. 아, 노무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참 노무에 정말 몰랐다. 이제 이런 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정보를 이제 얻는다는 게 뭐 법적인 용어의 어려움도 있지만, 노무사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일단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부담이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좀 뭐 국가적으로 뭐 혹은 뭐 지자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무료로 좀 노무 상담 이런 거 돼 있나요? 좀 제도가? 근데 네. 지금 무료 상담 이런 게 근로자 측에서는 잘 돼 있는데 아. 사업주 측에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사장님들이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는 것을 찾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장님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노무사하고 이렇게 간단한 상담을 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조그만 회사다 우리 회사가 네. 그렇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조그만 회사고 물어볼 것도 많지 않고 그냥 단지 네. 뭐 문제가 있을 때만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노무사님만 찾아가서 노무사님한테 그러는 거죠. 노무사님 자문계약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하고 내가 네. 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되겠냐 네. 라고 하면 내가 볼 때 노무사들 그렇게 흔쾌히 해주실 거예요. 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거예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내고 그쵸.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하는 게 그쵸. 편하지 그쵸. 그 눈치 보면서 무료 상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때 찾아보고 힘들게 그러니까 그거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 저한테도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네. 규모가 정말 작은 회사다. 네. 뭐 10인도 안 되는 네. 뭐 5, 6인 되는 회사다. 네. 네. 근데 뭐 특별하게 해서 노무사한테 문제 있을 때 물어보고 싶다. 네. 그 10만 원 나한테 주고서 하겠다는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5인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4인과 6인. 이게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럼? 네. 제가 볼 때는 네. 5인이 넘는 사업장이면 네. 그 정도 선. 한 10만 원 정도 선. 네, 네. 그러니까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이면 네, 네. 그 정도 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고 그런 걸 네. 빼고 사실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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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조금 더 들어서 뭐 네. 15만 원이라든가 네. 15만 원 정도 선에서 자문계약 체결하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아, 우리 뭐 자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10만 원 됩니다라는 거를 노무사님들이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일반인들 아니면 사업주분들이 그런 걸 알아보지는 조차도 않잖아요. 물어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문하면은 일단 뭐 대기업의 이사들, 고문들 생각하면서 뭐 억대 연봉 뭐 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노무사를 우리 회사 자문을 모신다? 이런 벌써 이게 비용이 벌써 막연하게 클 것 같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뭐 노무사님보다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네. 되게 근로자 수가 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면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런 회사도 자문료 20만 원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노무사님은 모르겠고 노무사님은 해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줄 의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사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아, 그렇죠. 아 네. 근데 뭐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네. 이제 도와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SNS 상에 무료 상담 많이 해주거든요. 근로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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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상담 네. 많이 해줘요. 네. 그럼 무료 상담도 해주는데 아. 사장님들이 돈 주고 상담 받겠다는데 그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이 노무사가 좀 괜찮다. 뭐 이런 뭐.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무사를 네. 직접 가서 만나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만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비용도 들고 시간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명, 30명 만나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 뭐 3명, 5명 정도 만나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20명, 30명 인터넷 치면 수없이 많은 노무사들 가운데 엄청 많죠. 3명, 5명 어떻게 추려요? 그럼? 네. 사실은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그 너무 인터넷 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뭐 가까운 노무사라든가 네. 가까운 곳에 있는 노무사님들을 네. 몇 분 좀 만나보고 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네.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제가 이제 왜 노무사를 직접 만나보라고 하냐면 네. 노무사님 방에 가면 네. 알 수 있어요. 이 노무사님이 얼마나 이 업역에서 오랫동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오면 네. 저희 제가 20년 동안 한 화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아, 예. 그럼 그 화일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책장 한 면에 벽면에 네. 화일이 다 있거든요. 한 면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네. 하면 네. 제가 가서 찾아서 화일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줘요. 이게 지금 선생님 사례하고 유사한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긴 사례가 있다라고 아. 하면 이 상담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갈 거예요. 신뢰가죠. 자기하고 유사한 사례인데 네. 논란이 직접 대리로 들어가서 그쵸.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 네. 아니면 뭐 이긴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쵸.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뢰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승률을 높이려고 유능한 농사를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직접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상담을 이제 하잖아요. 상담비가 드나요? 상담료를 네. 되게 수임을 안 하면 받고요. 수임을 하면 안 받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나한테 수임을 한다라고 네.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상담을 하나 하겠어요. 그러고서 네. 뭐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네. 아니면 뭐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네. 하면 별도로 상담료를 안 받죠. 네. 뭐 근데 그 상담료라는 걸만 받게 되면은 그건 다 농사마다 다른 거죠. 정해진 게 아니죠. 네, 정해진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또 농사마다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잖아요. 예. 혹시 2020년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뭐 노동법이나 노무에 대한 이슈들이 혹시 있나요? 그 2022년도에 제가 볼 때 크게 한 세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네. 그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유급휴일도 보장이 돼요. 오. 올해부터는. 네, 네. 그러니까 5인이 넘는 사업장 네. 같은 경우는 네. 쉽게 표현하면 네. 5인이 넘는 사업장은 뭐 설 연휴라든가 추석 연휴, 뭐 어린이날 네. 뭐 이런 법정 공휴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고 우리가 말해 추석 연휴라고 가정을 네. 하면, 네.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옛날엔 작년까지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쉬잖아요. 안 쉴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네. 연차가 발생되죠. 네. 연차하고 이 추석 연휴나 설 연휴 이런 거하고 대체를 시켰어요. 아. 그래서 연차를 안 주게끔 하는 편법을 썼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법정공이 유급휴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해졌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식당 같은 하는 데는 네. 막 추석 연휴 때 뭐 어린이날 이럴 때 되게 좀 대박인 네. 시기잖아요. 성수기. 예. 성수기인데 네. 그 기간에 못 놀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근무를 시키면 네. 유급휴일로 네.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잘 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네네.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인 경우는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됐죠. 근데 이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됐고 네.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적용되는 사업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미 그래서 아직 처벌 사례는 안 나왔는데 네, 네. 이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 5월 19일부터 네. 성별을 이유로 이제 뭐 채용이라든가 네. 임금, 네. 뭐 승진, 해고, 퇴직 뭐 이런 거에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노동위원회 이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네.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라고 표현하는 게 시행이 됐고 네.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12시간 시킬 수 없다 네. 그런 거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작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원래 그전에는 그럼 과태료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그게 좀 특이할 그럼 이제, 만한 거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겼으면은 과태료가 없었으면은 그냥 이제 뭐 민사나 뭐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 해서 가해자를 뭐 징계한다든가 네, 네, 네. 그 피해자를 뭐 그 분리 조치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유급 휴가를 줘서 좀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없었구나. 없었는데
작년 이제 1월 그러니까 10월 14일부터는 네. 이제 사업주를 처벌을 하게 됐죠. 네.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예, 예. 뭐 그래서 말이 많은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행된 거를 뭐 잘했니 못했니라고 따지는 건 지금 시기상조잖아요. 이제 이미 시행이 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사업주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두려워하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전보건관리를 네.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를 네.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그러면 그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럼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사업주를 막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제대로 하고 네. 그 관리를 체계를 제대로 잡아서 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네. 중대재해가 발생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노동부에서 와서 이제 점검을 하겠죠. 노동부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사고 터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겠죠. 처벌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사업주 편이잖아요. 네. 사업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그 예전과 달리 이제 정부와 사회에서는 정부 검색에 뒤처진 그룹을 저는 사회적 약자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네. 사업주가 이제 그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시대에 지냈다고 네. 보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사업주들 보면 근로자들은 이런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비용을 써요. 네. 그런데 사업주들은 경제적으로 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비용 지출하는 것에. 네.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그 정부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네, 그쵸, 그쵸. 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기 전에 네. 이런 뭐 사업주 편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네. 유료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 정부 사회에 맞게끔 네. 거기에 걸맞는 정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네. 이 이제 뭐 이게 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노무가이드 사업주 편 같은 네. 경우를 구독을 해서 한번 네. 읽어보시면 네. 아무래도 그 사회적 약자로 전락되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그쵸, 그쵸,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독을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죠. 네. 네.